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고전시죠. 말은 가자 울고입니다. 해가 붉게 넘어가죠. 해는 넘어가고, 갈 길은 멀고, 헤어지기는 싫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움되는 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그대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이별의 안타까움과 아쉬움, 작자미상, 말은 가자 울고 해석, 해는 넘어가고 갈 길은 멀고 헤어지기는 싫고, 짧은 이별이라도 안타깝고 아쉽고 아픈가 봅니다. 두 사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일이 있어서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장은 가자고 우는 말과 가지 말라고 붙잡고 우는 임을 통해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드러내고, 공장은 함께 있을 시간은 짧고 가야 할 길은 멀다는 것을 통해서 두 사람의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총장에서는 해를 붙잡아서 나도 함께 있고 싶다는 말로 빠져도 이별하기 싫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쉬운 시조입니다. 해석도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말은 가자 울고, 임은 잡고 울고, 석양은 제를 넘고, 갈 길은 천리로다. 저 이마, 가는 날 잡지 말고, 지는 해를 잡아라. 자, 말은 가자 울고, 임은 잡고 울고. 자, 말은 가자고, 빨리 가자고 우는 거죠. 그 이별을 재촉하는 말입니다. 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당연히 이제 갈 곳이 있으면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은 말 입장에서 억울하겠지만 부정적 역할을 합니다. 임은 잡고 온다. 임은 가지 말라고 붙잡고 온다는 뜻입니다. 그 이별을 거부하는 의미죠. 자, 요 울고 울고 반복되면서 이별의 안타까움이 강조되고 또 운율감이 드러납니다. 우리 반복되거나 변조되면 무조건 운율감과 관계 있습니다. 말과 임을 대비하여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는 거, 말은 가자 울고, 임은 잡고 울고, 요런 게 대꾸법이고요. 요거는 말은 가자는 거고, 임은 가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내용이 반대되는 게 대조법입니다. 말은 가자고 울고, 임은 가지 말라 붙잡고 울고, 떠나자는 말과 이별을 거부하는 의미입니다. 석양은 제를 넘고 갈 길은 천리로다. 자, 석양은 고개죠. 석양, 저무는 해. 고개를 넘고 이제 깜깜해지겠죠. 깜깜해지면 가기 어렵잖아요. 갈 길은 천리로다. 이 석양은 제를 넘는 거. 이걸 보고 화자는 아이고 갈 길이 멀구나, 이거 인식을 환기하는 거죠. 석양은 제를 넘어간다. 이건 시간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천리는, 이거는 공간적 거리감이죠. 그 시간이 흘러가고 갈 길은 멀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대꾸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니까요. 저녁 해 고개를 넘고 갈 길은 천리나 된다. 시간은 흐르고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저 이마, 가는 날 잡지 말고 지는 해를 잡아라. 자, 임을 청자로 설정했죠. 자, 임을 청자로 설정해 말을 건네는 어투입니다. 지는 해를 잡아라, 가마. 해를 잡으마, 밤이 안 오니까 내가 여 있어도 안 되나, 이 말이죠. 지는 해를 잡아라, 시간을 붙잡아라. 명령의 의미죠. 명령의 의미를 통해 화자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나도 가기 싫다 이거죠. 나도 같이 있고 싶다. 왜? 임만이 아니라 나도 이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이마,
가는 나를 잡지 말고 지는 해를 잡아라. 자, 지는 해를 잡으라고 말하는 화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정형시입니다. 형식이 정해진 정형시, 시조죠. 형시조, 단시조, 또 서정시고 운무시입니다. 시조도 대부분 시조가 서정시가 많습니다. 자, 형시조 반대는 뭡니까? 사설시조. 단시조 반대는 연시조, 서정시 반대는 서사시, 운문시 반대는 산문시, 정형시 반대는 자유시입니다. 성격, 예상적, 슬프죠. 마음이 드러나니까 또 서정적입니다. 주제는 임과 이별하는 안타까움, 임과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 이별의 아픔입니다. 특징입니다. 말과 임의 상반된 모습을 통해 이별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혈을 반복하여 울고 울고 있잖아요. 운율감을 얻고 또 정서를 강조합니다. 대꾸법과 대꾸법은 형식이 반복되는 거고 대조법은 내용이 반대되는 겁니다. 대꾸법, 대조법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합니다. 빨리 가는 시간과 먼 길을 통해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시각적 이미지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해가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감각적,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고요. 우는 울고의 울고의 청각적 심상이 있죠. 말은 이별을 재촉하는 부정적 존재. 말은 그냥 지 할 일만 했을 뿐인데 억울하죠.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